2014년 방탄소년단이 음반을 발매하고 팬사인회를 합니다. 그 팬사인회에서 팬들이 이제 방탄소년단의 슈가라는 멤버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슈가가 그때 이 친구도 돈을 많이 못 벌었거든요. 데뷔하고 나서 한 처음 2~3년은 그때 이제 팬들한테 돈 많이 벌어서 소고기 사주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게 유튜브 영상으로 촬영이 되고요. 유튜브 영상 촬영해서 유튜브에 많이 돌죠. 많이 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영상 보니까 팬들한테 돈 많이 벌어서 소고기 사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 언제쯤 지킬 거예요? 라고 해요. 2015년이죠, 이 시점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돈을 언제 많이 벌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 3월 9일이라고 적고 사인을 촥 해서 이게 또 사진이 돼, 또 콘텐츠가 돼서 온라인에 돌죠. 그리고 두두둥 2018년 3월 9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팬들은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죠? 그럼 약속을 지키면 소고기는 사줘야 돼. 그렇다고 방탄소년단 그 많은 팬들한테 어떻게 소고기를 사주겠습니까? 저는 뭐, 저도 뭐 커뮤니케이션에 이쪽을 하다 보니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 고민해 보면, 그렇죠. 뭐 그러면 팬카페에서 이벤트를 하고 3월 9일 생일이니까 39명 정도의 팬들을 초청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소고기 사주고 좋은 이야기 하고 또 컨텐츠 좀 만들고 그 이야기 한 걸로 뭐 그렇게 하면 약속 지키고 뭐 여러 가지 되겠다. 뭐 그 정도가 사실 베스트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사줬다. 2018년 3월 9일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오늘 보육원에 출근하자마자 빅히트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서 뭐지뭐지 하고 있었다. 오후 3시쯤에 한우 불고기거리 10km가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 이름으로 왔다. 그것도 한우 1뿔뿔 등급이더라. 후원으로 한우 1뿔뿔은 잘 안 들어온다. 도축 확인서까지 동봉했다. 우리 보육원은 도축 검사 증명서 없는 건 애들을 안 먹인다. 이런 게 올라오고요. 또 한 트위터에는 저희 부모님 일터로 윤기, 이 슈가라 멤버 본인 그 이름이에요. 고기를 보낸 것 같다. 2018년 3월 9일에 고기 사준다고 약속한 윤기야. 뭐 부모님 일터는 아동시설이어서 이름 공개는 안 해요. 그리고 그날 오후가 되자 이 친구가 보낸 그 이런 사인 CD, 이런 전국의 보육원들을 보낸 것들이 올라옵니다. 이걸 소셜미디어에서 확인해 이제 기자들이 부랴부랴 이제 빅히트에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취재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빅히트가 이야기를 하고요. 팬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이벤트는 이벤트? 예. 한 일은 전국의 보육시설, 고아원 보육시설 39곳, 3월 9일 생일이니까요. 39곳을 정해서 한우 1뿔뿔 불고기거리를 도축 확인서와 함께 보내고 자기 사인 CD를 같이 보냈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이마트 시세로. 한우 1뿔뿔이면 대충 한 2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다음 주에 BTS 얘기한다 그래서 와, 정말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BTS는 미국 주요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특이 현상이에요. 아무리 미국이 자유분방하다지만 미국이 주력 세대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주류 계층에서요. 아무리 10대라지만 이 마이너 중에 마이너인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가수들을 최고의 가수로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싸이는요? 아니요. 여러분, 우상과 가끔씩 유행하는 노래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회사에서 섭외력이나 매체라 기존의 성공 공식을 따를 수 없었던 방탄소년단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많이 나온 이야기죠. 아까 방시혁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밌게도 방탄소년단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공식에서 시작했습니다. 업의 본질, 엔터업, 그리고 가수, 케이팝, 본질이 뭔가요? 노래고 음악이죠. 예전 케이팝 아이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소양은 이런 거였습니다. 보컬, 랩, 댄스, 퍼포먼스, 비주얼. 그리고 이 친구들이 활동 연차가 높아지면 이제 슬슬 음악에 관심을 보이면서 작사나 작곡, 프로듀싱을 얘기 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활동한 3~4년 차가 되면 이번에 우리 멤버가 직접 만든 노래예요 라고 하면서 새로운 마케팅 포인트를 삼고 음악을 팔죠. 이제 활동을 하고요. 근데 방탄소년단은요, 재밌게 이렇게 갔습니다. 2011년 서울대 강연에서 방시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완전체 아이돌을 만드는 게 꿈이다. 여기서 완전체 아이돌이란 단순히 그냥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외모가 좋은 친구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구비한 아이돌을 의미합니다. 방탄소년단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7명의 멤버 중에서 2명이 이제 나중에 3명이 됐지만 직접 노래를 만들고 쓰고 프로듀싱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고요. 특히 2명의 핵심 멤버는요. 그 뒤에 이제 보컬, 랩, 댄스, 퍼포먼스, 비주얼이 이제 뒷받침되는 친구들이 더해지면서 방탄소년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출발이 음악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빌보드 수상 기자간담회에서 리더 RM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진심으로 느끼냐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쓰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K-POP 아이돌은 유명한 작곡가나 유명한 프로듀서한테 곡을 받아왔고요. 그걸 이제 무대에서 트렌디한 노래를 불렀죠. 거기에는 뭐 사랑이라든지 일반적인 이제 대중들의 관심을 가지는 토픽들은 있었지만 그 자신들의 팬그룹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녹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면 업의 본질에 충실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죠. 이 치고 나가가지고 또 도전해서 몸값을 비싸게 만드는 사람은 엄청나게 될 것이다 생각해요. 대표적인 BTS예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 아다시피 비틀스가 뭐 세계적인 폴 맥카트니나 잔 레논이 보통 사람 보통 인간이요 아니 뭐 전설 아니야. 지금 그걸 거의 넘었어요 BTS가. 우리나라 애들이 이걸 요새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하는 노인네들 나이 든 사람 중에서 BTS가 나올지 상상한 사람이 단 한 명이 있었냐 말이에요. 그게 한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우수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뒤를 많이 응원해 줘야 돼. 근데 애들한테 싸가지 없다고 그러고 애들은 나이 든 사람들 꼰대라고 그래 지금.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존경합니다 선배님하고 후배들한테는 너희들 믿는다. 이렇게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뮤추얼 리스펙트 그래요. 상호 존중.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의 가치를 보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뮤추얼 리스펙트예요. 단순히 소셜 미디어를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에 떴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소셜미디어를 열심히 한다, 뭐 커뮤니케이션을 열심히 한다, 양이 많다 이 이슈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데뷔할 때부터 함께였던 팬들의 정서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공감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공감에 대해서 또 강조하지 않는 분들은 없으니까요. 소셜미디어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소셜미디어가 다른 미디어들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글자 그대로 소셜입니다. 소셜의 사전적 의미가 뭔가요? 사회적인. 사람과 사람. 자, 사람과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공감이죠. 직장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학교생활을 하든 자기 이야기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과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저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도 벽 보고 이야기하고 같은 사람과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사람과는 이야기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